기출문제 5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예, 3월 21일 치시고요. 주식회사 석천기업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차변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선급금입니다. 거래처 입력 대상이므로 입력을 하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3월 23일, 주식회사 다연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1억 5천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또한 당일에 취득세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취득 시에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투자부동산,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넣으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 1억 5천만 원 더하기 600만 원 해서요. 1억 5,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거래를 차변, 대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로 출금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출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4월 16일.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 금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 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 매입 당시 공정 가치는 60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함.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쓰시고요. 그 금액은 공정 가치, 즉 현재 가치로 쓰는 것이므로 60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자, 대변에 현금은 80만원 지급을 했죠. 그러면 20만원의 차익이 발생됩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국공채가 있을 경우 국공채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 즉 공정가치의 차익은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자산이 차량이므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시고 그 차액 20만 원을 씁니다.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4월 1일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영업팀의 이무영 씨가 대전에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비로 단과 같이 정산되었다. 단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4월 1일에 가지급금을 확인해 봅니다. 가지급금 90만 원 확인됐습니다. 출금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왔으므로 가지급금의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없애고 출장비의 이름,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4월 17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팀이므로 판매관리비로 선택하시고요. 교통비와 음식 숙박비 87만 원, 현금 잔액 3만 원 이렇게 되므로 87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남겨왔다는 말이죠. 현금으로 줬는데 3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금액이 안 나온 경우는 해당되는 날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남아있는 자기 주식 전부를 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단, 관련 데이터는 조회할 사용할 것. 현재 남아있는 자기 주식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합계자료 시산표나 개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자료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4월 20일을 치시고요. 자기 주식이 자본이니까 자본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 주식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자, 자기 주식을 사면 차변했으므로 400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0만 원짜리를 500에 팔았다는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100만 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혹시나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상기하고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 쪽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할 것은 없으므로 100만 원, 그 차액 10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4월 20일 현금 500, 대변에 자기 주식 40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5월 2일 온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주식회사 양화물류에게 8만 8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의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운반비라고 쓰시고요. 세금계산서 자료는 입력하실 때 영수증과 달리 부가세를 빼서 입력하는 거죠. 즉,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어야 됩니다. 단, 영수증은 부가세가 과세된 영수증,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는 거죠. 그 건별카고 현과, 예. 따라서 부가세를 빼가지고 세금계산서임으로 입력을 해야 되므로 8만 원을 입력합니다. 양화물류 처리하시고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을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확인해 봅니다. 운반비는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면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비 지급한 거는 운반비까지 줘야지만이 온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그 운반비를 온재료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로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운반비로 회계 처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상품 제품 판매를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할 때, 그럴 때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5월 15일. 2016년 3월 17일 주식회사 서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 매출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 불량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물품 대금 330만 원을 직접 깎아주기로 합의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발급을 해야 되므로 당사가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당사가 발급을 한 겁니다. 깎아준 거 발급했다는 거죠. 이는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그 깎아준 것을 그 세금계산서에 음수로 처리해가지고 입력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3월 17일
이렇게 서해한테 판매한 금액이 보이고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5월 15일자에 물건 팔고 제품 물건 팔고 외상 처리했으므로 그때 다시 또그 물건에 대해서 깎아주기로 한 거는 외상 대금에서 빼면 되겠죠. 자, 매출의 과세입니다. 판 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음수로 발행하고자 할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판 거하고 똑같이. 자, 금액은 음수로 넣어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자료이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330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에 부가세 마이너스 30 나오고, 서해에 넣어주시고 전자란에 여하시고요. 분기는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입니다.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해산업의 임시 주주총회 행사장에 보내기 위해서 화환, 가로 열고 면세, 참사랑 하운에서 17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매입의 면세입니다. 53번. 화환 되고요. 17만 원. 면세임으로 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참사랑 화원 넣고 전자임으로 열을 하시고 현금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처리합니다. 환의 계정 과목은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에 주기 위해서 사온 것이 구입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 거래를 불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계산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과세 물건이야 된다는 말이죠. 즉 과세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이 공제가 안될때 불공입니다. 그 공제가 안 되는 사유에 접대비가 있잖아요. 그 접대비 때문에 이 면세까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6월 16일. 소비자 김정민에게 제품 100개를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의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그랬으므로 매출의 과세입니다. 매출의 현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매출의 현과 22번. 수량은 제시됐는데 단가는 없으므로 수량 넣지 마시고 곧바로 공급가액에 자료를 넣으면 되는데 해당되는 자료가 영수증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습니다. 550만 원. 그러면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부가세가 있는 영수증,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자, 김정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괘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서진산업에 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이 감가상각하던 자산이니까 회계 처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의 과세죠? 자, 기계장치. 자, 매각대금 3천만 원. 부가세 300.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빼서 공급가액 나의 공급가액을 넣는 겁니다. 서진산업 선택하시고,
전자란에 여, 분기 혼합이죠. 하단에 있잖, 대변에 기계를 매각했으므로 기계 장치, 그리고 취득 원가를 써야 되므로 취득 가액 2,500을 넣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 500을 넣습니다. 2,500에서 500을 빼면 이를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란 걸알 수가 있죠? 장부 금액 2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3천에. 부가세는 회삿게 아니므로. 따라서 1천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끝에 나오면 돼요. 자, 계속 분기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받은 돈 써야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고 외상하면 미수금 써야 되므로 미수금 하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0을 받아야 되니까 3,300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차액을 보니까 플러스 1,000만 원 보이죠? 플러스는 대변이 부족한 것이므로 대변에 그 계정 과목 이름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쓰게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예. 그래서 회계처리가 맞게 됩니다. 일단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맞추기 위해서 처분 시에 그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청룡은 본 문제 하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다음은 2016년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매입한 면세 자료이다. 의저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수량은 편의상 1로 입력하고 의저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인 구입 내역만 반영할 것. 자, 메뉴를 부가가치 메뉴로 바꾸고요. 부가가치세 2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작성하라고 했으므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료 입력하실 때 주의할 점은 확정이므로요. 정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자료까지 넣어야 돼, 이만큼. 그리고 또한 가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공제율이 106분의 6이라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1번. 계산서 받은 거, 신용카드 받은 거, 농어민한테 현금으로 매입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일단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는 제조업자만 공제 대상이므로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2에 보면, 하단에 그 한도 계산을 위해서, 예전 거 공구가액, 그게 제시되어 있고요. 확정 거까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정 확정 거 공구가액은 밑에 과세 표준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정 확정 공구가액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3번에 보시면, 예정 신고 시에 새 공제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 신고 시에 그 면세 사온 것도 나와 있죠? 그 면세 사온 거는 B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예, 순서대로. 첫 번째 두 건만 넣기, 넣을 것이므로 공급자란에서 F2를 누르고요. 거래처 세미 두자치입니다. 세미 선택하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 지문대로 계산서 물품 야채 수량 1 3천만 원. 예, 공제율 나왔죠? 음식업을 하는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음식업을 다른 말로 노식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되죠. 그 전에 풀었던 거는 중소 제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소 제조업은 104분의 4였죠. 예.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6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좌측에 공급자에서 F2를 누르고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래처 진우 치시고요. 치대기를 넣으시고 신용카드 등 선택. 예, 정육 치시고요. 수량의 1, 매입가액의 8천만 원을 넣어줍니다. 예, 106분의 6을 고르는 거죠? 예. 자, 그럼 입력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입력이 다 됐고, 이게 한도가 없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꽤 크죠? 예, 452만 8,301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 6개월치를 넣어야 되므로 예전 거 과세 표준, 예전 거 과세 표준이 예전 거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4,200만 원. 확정분과 공급가액 과세표준 2억 5,800만 원. 두개 합치면 5. 맞죠? 예.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6개월치 면세 매입액을 넣는 건데, 일단은 이 1억 1000만 원은 세미하고 진우한테 확정시에 사온 금액을 데이터가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3000만 원,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예전 걸 둬야 됩니다. 예전 거 면세 매입액 1억 8420만 원을 더하게 됩니다. 1억 8420만 원을 더하면 여기다가 이제 전체 금액을 써줬네요. 1억 8420만 원. 예전 게 아니라 단기 거라고 그랬으니까 6개월치를 말하네요. 예. 1억 8,42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예. 이 1억 8,420만 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가하고 확정가죠. 예. 예정시에 매입한 거 더하기 확정시에 면세 매입한 거. 기본적으로 이게 8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들어온 금액에다가 예전 걸 더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전 거 매입한 게 없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건 적에 데이터가 그대로 내려온 데에서 수정할지 말지는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예정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억 8,4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을 써줬어요. 단기 거. 단기는 이기를 말하죠. 6개월치. 그래서 지문을 좀잘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정 매입세 공제 예정 시에 공제받은 거 420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 보시면 원래 한도가 없다면 이만큼을 공제받았을 텐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예, 한도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치 면세 사온 거이 금액 중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다 106분의 6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도액을 지금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도액만큼이 최대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1억 7,500만 원에 106분의 6해서 990만 5,660원을 2기 6개월분, 즉 7월부터 12월시에 사온 거에 대해서 전체 받아야 될 공제 매입액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정 신고하면서 420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빼면 나머지 57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개 합쳐서 622만 6,414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된 거죠. 더 줄어들게 된 거는 한도를 초과해서 면세 물건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한도가 없었을 때는 이 확정 거 전부 다 공제 받았죠. 즉 세미 거100 이렇게 만 원대, 진우 거 400만 원대였고 전부 다 합쳐서 600만 원다 받았는데 지금은 한도가 생겼으므로 다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험 공부할 때는
또 세무신고할 때는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제율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으로 나오면 그때만 자료 이렇게 넣어줌.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료가 과세표준 6개월치, 매입액 6개월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해서 공제받은 거 있으면 이거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외우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네, 2번 문제는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한 거는 1번 푼 겁니다. 예.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룡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에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부당 과소신고 해당 안 됨. 2016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시 누락된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는 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예정 누락분에다 먼저 넣으면 됩니다. 예정 누락분. 예. 예정 누락분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누락한 거 신용카드로 물건 판 거, 그 다음에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물건 판 거, 예.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신고 기간 내에 미전송하였고 예정신고서에 누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했는데 국세청에다 발급 명세는 전송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예.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예. 가산세 부과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한 거 있죠? 예. 다 매출이네, 다 매출.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료는 예. 매출에다 넣어주면 되겠고 예, 가산세는 먼저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가 여기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세건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예,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영수일부는 예, 세액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으로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 날짜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먼저 신용카드 매출 33번. 1,000만 원에 100만 원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34번. 3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직수출 35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25번 클릭해서 가산세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때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제출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할 때 반영해서 할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감면 이런 거 없고요. 보시는 대로 1000분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의 기준으로 함으로 300만 원을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면 없고 예, 그대로 15,000원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야 되는데요. 영세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이 없으므로
여기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로 판 거는 세액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따라서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모르고 누락한 거다 이런 거죠. 69번 일반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세액 100만 원 이렇게 되죠. 원래 매입 누락분이 있으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매입은 없으므로 100만 원 넣고요. 69번에 100만 원 넣은 거는 71번에 그대로 100만 원 넣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세액에다 넣고 하는 거죠. 영세 쪽은 세액이 없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못하고 올해도 납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세는 신고불성실만 적용되는 거고 이 영세 중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72번에다가 300에다 500을 더해서 800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산세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 과소신고한 세액 곱하기 10%,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절반이죠? 50% 이렇게. 또는 나누기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만분의 3, 0.03%죠? 만분의 3보다 0.03%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미납일수 92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0분의 5, 즉 0.5%입니다. 이게 계산돼서 나와요.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은 다 똑같은 것이므로 50% 감면이 되니까 여기에 절반해서 50% 해가지고 절반해가지고 2만원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이쪽은 감면 없어요. 지연 제출은. 그래서 300만원에 곱하기 0.5%, 즉 15,000원 그대로 놔두는 거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감면이 있는 거는 제출 불성실 중에서 미제출이라고 있죠. 미제출. 확정신고 누락분을 즉시 수정신고할 때 이거 1개월 내에, 즉한달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겁니다. 감면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두 번째, 100만 원에 10%, 10만 원, 10만 원의 절반, 5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0.03%, 곱하기 92, 27,600원. 그 다음에 4만 원의 절반, 2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산부서에서 올관 길수율 진료를 정기구독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동이죠. 직접 분기하셔야 됩니다. 2번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금을 정리하는 것도 수동입니다. 직접 분기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도 수동입니다. 3번 수동임. 그 다음에 4번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것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4번도 수동입니다. 5번에 대손충당금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자동이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자동 결산 분기이므로 얘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쭉 봤을 때 난이도가 있는 건 1번 빼고는 없겠네요. 나머지 다 풀어만 하겠는데요. 1번. 이거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구독을 하고 그 구독료를 자산 잡았네요. 자산 처리하면 12월 1일부터 구독하기 시작했죠? 12월 31일까지, 즉, 1개월분이죠? 1개월 경과됐으므로 결산 시에 경과분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병철이 된게 없으므로 구독료 이름 도서인쇄비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1개월분을 빼야 되니까 선급비용 이렇게 되죠. 처음에 선급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처음에 도서인쇄비 잡았다라고 그러면 전액 도서인쇄비 잡았다 그러면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처음에 선급비용을 다 잡았다 그러면 경과된 거 있잖아요. 경과된 것만큼을 병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게 12월부터 그다음에 내년 5월까지니까 6개월이죠? 그래서 한 달치 빼야 되니까 달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월할 계산. 90만 원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가셔가지고요. 일반전 입력을 눌러서 12월 31일 치고 생산부서라고 그랬죠? 네, 차변에 도서인쇄비 제조원가 15만 원 대변에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식회사 총룡의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에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납부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함. 자, 그럼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네, 첫 번째 그 금액이 지금 3개월치 이게 확정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옮겨야 되죠.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으로 옮깁니다. 매출세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야 될거 7,300만 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금을 대변으로 옮깁니다. 매입세액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이걸 미지급 세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해서 세액공제 만원 받을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잡입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입. 그럼 이건 만원 제하겠죠? 예. 그래서 1,600만 원에서 만원 제하면 결국 다음 달에 내야 될 세금, 미지급 세금은 1,599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정기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대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3억 원중 1억 원에 대하여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작년에 대체했는데 기간이 2년 연장됐으니까 유동성 부채가 아니죠. 유동 부채가 아닙니다. 다시 장기 차입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억을 장기 차입금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따라서 유동성 장기 부채에 있는 금액, 대한은행 거 1억을 빼서 대변에 뭘로 바꾼다? 장기 차입금으로. 그리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거래처까지 입력합니다.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고 증가되는 부채가 장기 차입금입니다. 예, 감소되는 부채는 유동성 장기 부채고요. 차변이 부채 감소고 대변이 부채 증가죠. 거래처 넣으실 때는 코드 번호까지 꼭 넣어줘야 됩니다. 한번 거래처 넣은 것을 두 번째에서 복사하실 때는 코드 번호까지 복사하고 싶을 때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음 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고 손실만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 계정 과목 이름이 비정상적일 때 재고자산 감고 손실이죠. 자, 장부가액 700만 원. 장부상 수량 700개, 실제 수량 620개. 그 감모는 몇 개죠? 80개 이렇게 돼 있어요. 80개가 감모된 건데 80개 중에서 60%는 정상적이다라고 그랬으니까 40%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80개에서 40% 이렇게 하게 되면 32개고 32개에 대해서 곱하기 원가는 10,000원이죠. 이렇게 하면 32만 원이 비정상 감목 손실이 되겠습니다. 10,000원 어떻게 계산했냐면 장부가액이 700만 원이고 수량이 700개였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700만 원 나누기 700개 하면
장부상 원가가 만 원짜리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회계처리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32만 원,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제품 빼버리고 적용한의 타계정 대체로 처리합니다.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고,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 이 비정상 감모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으므로, 즉 판매가 안 됐으므로 적용에 8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창을 닫은 다음에 결산자로 입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12월 치시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위해서 대손 삼각 버튼을 누릅니다. 자, 1%로 한다고 해서 1% 내버려 두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는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 빼고 나머지 지워야 돼요. 스페이스 바 엔터로 이렇게.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부터 계산되는데 76,429원, 단기 대여금은 150만 9,080원입니다.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계 그 1급부터 이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산표에 가고 계산기로 계산하고,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판관비 쪽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에 이렇게 단기대여금의 금액이 반영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시산표에서 조회하시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의 메뉴가 다 조회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문제, 마지막 5번 문제를 남았습니다. 전산세무 2급은 시험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합니다. 30분을 더 주는 거잖아요. 회계 1급에 비해서.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온천징수로 바꿉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수당 등록을 하고 생산직 직원 양날의 9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일자로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식대, 추석수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은 만족한다. 비과세. 그 다음에 생산직 사원인데 비과세 요건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생산직 사원이거든요. 예, 이건 그대로 쓰고, 예. 비과세 등록된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만 이제 신경 써야 되거든요. 생산직이니까.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이거는 식대는 과세라는 말이네요. 예. 이렇게. 이 음식물이 전액 비과세 되므로 별도로 식대가 나가면 이거 과세되죠? 음식물 제공이 없이 밥 먹어라 하고 식대가 나가야지만 얘가 비과세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수당은 회사가 명절을 맞아야 지급하는 수당이다라고 그랬고, 이거는 과세죠. 과세가 되겠습니다. 예, 추석수당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 지급하는 거니까 이 수당이 나가긴 나가는데, 예,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 비정기적인 경우, 올 정액 뭐 따질 때, 올 정액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라고. 그래서 부정기로 들어갑니다. 부정기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임. 양날의 직전 연도 총급여. 예, 지금 생산직이기 때문에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산직 야간 근로수당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예, 총급여가 2,750만 원, 요건이 안 되네요. 2,5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따라서 야간 근로수당은 지금 과세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5종액은 만족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대 보험 및 소득세, 온천징수 세액 등 공제 항목을 무시할 것. 예, 사용하는 수당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이번에 쓰지 않는 것은 부로 하래요. 이런 게 없으면 본인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 없는 것만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만 탁탁 해서 넣으면 되는데, 예. 지시대로 따라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원 등록이 가야죠. 예. 네, 사원 등록이 가서 양날에를 봅니다. 양날에. 야간 근로가 지금 과세 처리돼야 되니까, 예, 비과세 쪽에서 이게 여로 하면 비과세 처리되거든요. 예, 부로 처리가 돼야 돼요. 부로. 예, 부로 돼야 돼요. 예, 부로 돼 있습니다. 예, 부로 잘돼 있음. 그래서 예, 과세 처리할 거예요. 예, 과세 처리. 프로그램이 과세 처리할 겁니다. 이게 부로 돼 있으면 이걸 확인함. 자, 그 다음에 창을 닫고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를 누릅니다. 자, 해당되는 항목만 써야 되므로 첫 번째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는 안 나가죠? 부. 직책수당 안 나가죠? 부.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오차수당 안 나가죠? 부. 그 다음에 식대가 비과세인데 이걸 과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집니다. 클릭해서 안 나오잖아요. 부로 하고 밑에다 식대를 등록해야 됩니다. 과세로. 자, 그리고 유형은 과세일 때 급여고요. F2 누르면 유형을 고를 수 있는데 급여밖에 없어요. 급여 나갈 때 지금 식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올정액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포함되니까 정기, 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석수당도 과세죠? 과세. 네, 넣는 김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추석수당은 부정기입니다. 여. 올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부정기로 합니다. 올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부정기. 올정액에 포함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올정액을 계산할 때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올정액을 계산하는데, 올정액 계산할 때, 예, 한 달에 지급된 그올 급여에서요, 예, 올 급여에서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상여 등 비정기적인 거. 이 비정기적 급여. 상여 등 비정기적인 급여. 여기에 지금 추석수당이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기로 했습니다. 부정기가 올정액에서 뺄때 부정기예요.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성질. 그래서 당직수당, 일직수당, 혹시 숙직수당 있으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실비 변상적이잖아요. 자가운전. 자가운전 보조금.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등 야간 휴일 이런 거 있죠? 연장 이런 거. 그게 기본값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 부정기, 야간 근로수당 부정기 잘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새로 추가한 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지금 비과세로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기본값이 비과세인데 사원 등록에서 야간 근로에 비과세가 부로 돼 있으면 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과세로 밑에다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사원등록에서 확인을 하셨다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좀 배열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두 번째로 넣을 거니까, 예, 이걸 예. 예,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끌어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세 번째로 넣기 위해서 끌어올려줍니다. 물론 이게 순서대로 안 맞춰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식대 과세급 끌어올려야 되겠죠? 예, 과세급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면 입력할 때 편해요. 예, 추석수당 마지막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쭉 여만 됐죠? 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가 다섯 개 넣을 거잖아요. 확인. 9월에 30일 말일 넣고요. 양날에 에다가 그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기본급 10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식대 과세 10만원, 추석수당 3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세 처리된 거 확인해 보면 식대 예, 과세 처리가 잘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비과세 처리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비과세, 밑에 거, 과세 다 확인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예. 비과세 20만 원 처리된 거, 야간 근로수당, 이거죠. 아, 야간 근로수당이 아니라, 예, 자가운전 보조금, 죄송합니다. 예. 얘가 지금, 과세, 지금, 이 비과세, 과세, 이렇게 넣었죠? 과세. 그게 2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160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천민의 사원등록 면허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면허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두 개로 해야 되네요. 사원등록에 가서 거기 부양가족 보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에다 자료를 넣고. 그러면 사원등록부터 해보도록 하죠. 예, 사원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천민을 누르고 부양가족 명세를 누릅니다. 제가 본인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철민. 예, 본인 세대주다라고 되어 있죠? 세대주 확인합니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단에서.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양가족 없네요. 예, 등록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현 배우자부터 넣어보죠. 예, 배우자는 3번이죠? 3번. 자, 기영현 넣으시고. 자, 내국인. 주민번호 없음으로 생략. 그리고 이탁관계, 처, 이렇게 되는데, 이탁관계에는 넣지 않아도 돼요. 이게 채점 안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안 되면 그냥 통과합니다. 예, 처는 일용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잖아요? 그래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배우자는 뭐하고 뭘 따지냐면, 연령 안 따지고, 예, 소득금액만 따지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분리과세는 빼는 거잖아요. 분리과세하고, 소득금액 따질 때 비과세는 제. 비과세 제.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해당되니까 제가 됐으므로, 배우자 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선옥 모친 넣어보겠습니다. 모친은 직계존속이므로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모친은 72세,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있어. 100만 원까지 소득금액 1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고 그랬으므로, 자, 모친은 공제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도 되죠? 예, 경로우대 공제됩니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70세부터입니다. 70세. 외우셔야 돼요. 70세. 자, 그 다음에 자녀 4번.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이름 쓰고 고등학생 공개되죠? 20세 이하. 주민번호 안 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체크되는데, 그게 18세니까 66세 이하는 체크해줘야 되죠? 자녀 세액 공제됩니다. 예, 자녀 세액 공제는 20세 이하예요. 이 밑에 보시면. 이탁관계에서 직접 자라고 써도 되고, F2 눌러서 예, 자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 이온중, 59세, 장애인, 근로소득, 총급여 330만 원 외에 타소득 없음. 형은 나이가 59세이므로, 59세이므로 나이에서 원래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 인적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형이 장애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단 소득금액은 봅니다. 예, 소득금액을 보는데 형이 총급여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총급여, 즉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이하면 공제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소득금액으로 말하면 150만 원 이하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은. 그러면 형은 몇 번을 넣으면 되냐면, 형제자매니까 6번으로 돼야 되겠죠. 6번, 이렇게 하시고.
형 이름 써주고, 여기에서 5번, 장애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장애인.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고요. 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 형수, 57세, 장애인, 소득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는 아예 애초부터 넣을 수 없는 대상이죠. 형수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도 집어넣을 때 형수는 들어갈 수 없음. 그래서 형수는 아예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비속인데, 직계 존속 본인 거, 배우자 거. 이렇게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배우자가 혹시, 이혼해서 다시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비속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예, 입양자도 포함입니다. 이런 사람만 집어넣을 수 있고, 형제자매 집어넣을 수 있고, 형제자매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사람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형수는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형수.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혼동하냐면, 자기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같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시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배우자, 즉 얘가 사위가 되거나 며느리가 되는데 그 사위 며느리가 공개되는 거죠. 사위 며느리는 본인의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사위 며느리가 장애인이면 그때 넣을 수 있습니다. 형수는 이렇게 넣을 수 없는 거죠. 형수 넣을 수 없고, 예. 뭐 그래서 삼촌도 넣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예, 다안 됩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외우셔야 돼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넣을 수 있다. 여기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인 입양자, 이타가족 넣을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이 정도, 예. 자,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창을 닫고요. 예, 두 번째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눌러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처리해 보겠습니다. 상단 F2 코드를 눌러서 이철민을 불러옵니다. 이철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으로 돼 있죠?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개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화면 편함으로 한 번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OX 표시하면 돼요. 일단 앞에 사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본인 거 자동차 보험료 되죠? 이거 보장수. 형 기본 공개 대상자에 들어갔잖아요. 형 보장성 보험료 되는 겁니다. 장애인주의다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의료비 모친 입원비 되죠? 의료비는 연령하고 소득 금액 안 따져요. 예. 배우자 건강 진단비 되고 건강 진단비하고 진단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단서는 그 종이잖아요. 진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되고 자녀 거 라식 수술비 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최대로 넣을 수 있어요. 30만 원이니까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 되고 그 다음에 모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수강료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되잖아요. 단 직계 존속이 되려면 장애인이고 장애인 교육받으면 대준다 그랬죠. 모친은 장애인이 아니죠. 예, 공제받을 수 없고 이렇게 X.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되는데 가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수업료 되고 그다음에 학교 통학 버스비, 스쿨 버스비인데요. 이건 안 되죠. 학원 수업료, 고등학생 학원 수업료는 안 되잖아요. 취약점 아동만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100만 원만 넣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기부금, 기본 공제 대상자 거 되죠? 연령하고 소득 금액 따져요. 연령하고 소득 금액 따져서 인적 공제에 들어가는 사람 것만 됩니다. 예, 배우자는 인적 공제에 들어갔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는 직계 존속 안 돼. 이거 좀 외우셔야 되고, 연령은 안 따짐, 소득 금액은 따짐, 이런 거 외우셔야 되죠. 의료비,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짐, 이거 외우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험료, 연령하고 소득 금액 다 따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연령소득금액 다 만족하면, 즉, 인적공제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거, 보험료하고 기부금 이렇게 되잖아요.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본인 거 되고, 배우자 거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건안 되죠, 신용카드가? 신용카드에서는 형제자매 안 된다, 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연령 안 따진다, 소득금액 따진다, 이렇게. 그 고등학생 자녀 현금 영수증 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 50만원, 회사 경비로 처리한 200만원.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는 회사 경비로 처리되므로, 여기서 회사에서 돈 받는 거니까 공제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OX 표시했으니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험료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오른쪽에다 넣는 것이므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일반에 150, 자기 거, 장애인의 형 거, 150. 자, 의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더블 클릭. 모친,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모친의 나이 보세요. 71세죠? 자, 그래서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걸로 해야 되므로 경로자에다 넣어야 돼요. 의료비 경로자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65세거든요. 예. 65세 우셔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지 되는 거죠. 모친 거 400만 원 여기다 넣습니다. 나머지 배우자 거하고 자녀 거는 다 몰아서 일반에다 넣으면 돼요. 일반에다. 자, 그러면 안경 30,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 50, 80이죠. 그 다음에 라식 200이니까 280 이렇게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교육비. 예,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날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에다 900. 자, 그 다음에 초중고 더블 클릭해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되는 거죠? 학교 수업료. 예.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100만 원에 900. 그다음에 기부금 더블 클릭. 그게 이재민 구호 금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네, 법정 기부금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찍힙니다. 그다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므로 좌측에다 넣죠. 42번 더블 클릭. 첫 번째 본인 거 전통시장에서 쓴거 먼저 넣어요. 이거 빼갖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신용카드 넣을 거니까. 50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거도 대중교통 거에다 대중교통에다 넣어요. 20 넣고. 예. 그 다음에 고등학생 그 자녀 현금영수증 넣어요. 20 현금영수증에다 넣어주고. 예. 그 나머지 다 하면 되죠. 나머지 이제 본인 거에서 이게 3천만 원에서 50 200 이렇게 빼요. 그럼 250을 빼게 되겠죠? 3천만 원에서 250 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거에서 20을 빼요. 20을 빼면 500에서 20 빼는 거죠. 예, 480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토탈을 내면 되겠는데요. 토탈 내면 3,230만 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시겠죠? 예. 즉, 3,230은 본인 거 2,750만 원에서 250뺀 거니까, 배우자 거에서 20만 원뺀 거니까 480 더해서 3,230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토탈은 안 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예,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